이번 작품은 바차타 장르의 베이직 스텝을 가지고 조합해봤는데 네 가지 기본 스텝만 아시면 이 작품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2 카운트의 파월 댄스. 일단 베이직 스텝 들어가기 전에 바차차 장르의 스텝보다는 자세 베이직이 있죠. 기본 자세. 저 바차차가 힙 펌핑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자연스럽게 탭을 하시면서 힙을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된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리는 네, 뭐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주시고 그대로 토를 살짝 오픈해주세요. 여기서 무릎 바운스를 가지고 춤을 시작하실 건데 상체와 하체, 상체와 하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스텝이 진행된다 하시면 상체는 발이 진행되는 곳으로 옮겨주시고 힙은 릴렉싱, 편안하게 힘을 푸시고 힙은 반대 방향에 있겠죠. 그래서 발은 오른쪽, 힙은 왼쪽이겠죠. 그래서 발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상체는 오른쪽 발이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체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아니면 반대로 다운되지 않도록 그대로 정면을 쳐다보고 네, 상체와 하체 그리고 엉덩이는 오른쪽이 아닌 반대의 왼쪽이에요. 5, 6, 7, 스탑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텝 투게더 또 반대로 스텝 투게더 왼쪽으로 가면 하체와 상체는 왼쪽 힙은 오른쪽이겠죠. 반대로 이렇게 교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베이지 투게더 베이지 요거를 평상시에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바타차 장르의 느낌을 좀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자 그리고 이번 작품은 리스타트가 두 번 나오고 태그가 한 번 있어요. 리스타트는 3월 6시에서 16카운트 하고 리스타트 그리고 6월 12시에 왔을 때 16카운트 하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리스타트가 있고요. 태그는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바퀴에 9월 28카운트 스텝 체인지 하고 4카운트 태그가 있습니다. 자, 태그는 힙 스윙, 오른쪽부터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힙 스윙을 4카운트 하시면 돼요. 오른발을 옆에 놓으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다시 1번 스텝 가시면 되는데 스텝 체인지가 있어요. 섹션 4에서 워크 워크 앞으로 포워드 워크해서 왼발 킥하는 부분이 있죠. 28카운트 부분에서 스텝 체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같이 해볼까요? 오른발부터 워크 워크 워크해서 왼발 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스텝 사이드에 놓으시고 태그 4카운트 오른쪽 왼쪽 힙 스윙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섹션 바차타 박스 스텝이라고 해요. 자 오른발부터 사이드 스텝 투게더 백 스텝 사이드 스텝 백 스텝 해서 탭 왼쪽도 사이드 스텝 포워드 탭 카운트 원 투 쓰리 탭 파 식스 세븐 에잇 두 번째 섹션, 리바운드 스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발을 오른쪽에 놓고 그대로 무릎을 밴딩해서 다시 튕겨오듯이 돌아오실 건데 여기서도 힙이 오른발과 같이 오른발을 따라가지 않도록 왼쪽에 네, 놓아주시고 그대로 놓고 제자리 사이드 스텝, 탭 왼쪽도 똑같이 웨스트 스텝 그리고 탭. 자 2번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3번 스텝 3번과 4번 스텝은 한꺼번에 외워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커들턴이라고 하는데 커들턴 킥이라고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섹션은 오른쪽으로 베이직 스텝, 그대로 사이드 스텝,
투게더 스텝 탭하시고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왼발 포워드 왼쪽 어깨로 2분의 1 방향 틀어서 그대로 스텝 투게더 왼발 스몰 백 스텝 오른발 자연스럽게 탭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션은 오른발부터 포워드 웍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킥을 볼을 슬라이드 하듯이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차서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발 백스텝 해서 제자리로 네 번 스텝 해서 탭 마무리 하시면 돼요. 섹션 3와 4 카운팅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1번 섹션부터 4번 섹션까지 카운트 연결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